2020년 한국은 러시아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적으로 러시아의 GDP가 따라잡혔고 현재는 러시아가 한국보다 몇 계단 높은 GDP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세계 10대 순위를 넘어서 세계 G7 경제 순위 안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전략TV? 러시아의 루블화의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환율 방어가 잘 안 되고 있는 화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본의 엔화와 러시아 루블화입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줍니다. 일본은 현재 더 이상 금리를 인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소 내수 소비가 위축되다시피 하고 있고 이에 차라리 금리를 낮춰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2023년도 기준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한 계단 수준 차이로 30위 일본, 31위 대한민국, 35위 대만 순서로 IMF 통계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도록 한국보다 1인당 소득액이 높게끔 환율과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본격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루블화의 가격은 뜻밖의 대폭등을 했습니다. 모든 러시아와의 자원 무역을 루블화로만 하겠다고 선언했고 러시아 중앙은행 당국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한 차례 대폭락을 하다가 멈춘 후 슬금슬금 상승세를 기록하더니 갑자기 2023년 10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고 러시아가 이성을 잃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친구들까지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다시 10대 경제대국 안으로 진입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국토전략TV의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는 방법? 국토전략TV 알람 설정하기!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러시아의 치안 불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러시아의 치안 불안 상황이 러시아 안에서만 일어나면은 우리에겐 그저 강 건너 불구경 정도의 상황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이러한 러시아의 치안 불안 상황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일부 범죄 집단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소매치기 범죄의 씨를 말려 현재는 소매치기 같은 범죄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세계 최정상의 치안 안전 국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소매치기 집단이 들어와 한국에서 지하철 소매치기를 하는 일이 발생해 세계 최정상 치안 안전 국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국적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내 소매치기 일당이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일들이 빚어져 체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비자 협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인들은 여권과 항공료만 있다면 한국으로 쉽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에게 최고의 선의와 호의로 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거부감 없이 아주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가 한국에서 갑자기 발생하면서 최근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보람찬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일터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생각으로 평화롭게 퇴근하는 한국인의 앞뒤를 막고 지갑을 슬쩍 가로채며 한국에서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던 소매치기 범죄를 부활시키며 상당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속초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이 10년 만에 재개된 상황인데 이런 갑작스런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범죄 집단 때문에 설마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여객선은 동해시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으로 해당 노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여객 노선 중 하나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국제여객 항로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176배에 달하는 수치로 여객 인원이 급상승해 2022년도 87명에 불과했던 여객 인원이 1만 5천 명대로 대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1노선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냉랭해져가는 한러 간의 유일한 교역의 줄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러시아인들의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안한 러시아의 치안 상황은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자본이동 제한으로 인해 빚이 있는 러시아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적자원의 유출도 심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중산층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유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주요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경제 성장의 15년치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2022년에 15% 수축했고 2023년에는 3% 더 감소하여 국내 총생산이 약 15년 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치안 상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첫 번째, 석유가 팔아.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수출,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석유를 대신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에너지 안보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기준 세계 석유의 약 11%를 생산했으며 유럽 EU 측의 석유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러시아 석유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가 몰락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또 최근 원유 생산 국가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 또 IMC 경제 회랑을 통해 사우디의 석유를 다이렉트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최근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수입은 2023년 2분기에 북아프리카 알제리로부터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 노르웨이산 석유도 6.2% 증가하여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인 IMEC, 인도, 중동, 유럽, 중앙아시아 경제회랑이 활성화되면 인도는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석유 수입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제회랑은 인도와 중동, 유럽,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 및 에너지 수송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인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석유 생산 국가들과의 거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인도에게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킬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석유만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러시아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고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아시아에서 신뢰 잃는 러시아. 문제는 이 같은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과 러시아 내 경제 위축은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힘을 잃기 시작하자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키르키에는 터키 언어권 연합을 통해 중앙아시아로의 패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 이란까지 과거 이란계 민족들이 거주 중인 타지키스탄과 연대를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된 이유는 과거엔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거주 중인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러시아로 취업을 하러 떠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나빠졌을 뿐 아니라 자칫 강제징병까지 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서 러시아를 떠나는 상황이 오고만 것입니다. 그 대신 이들이 선택하는 나라는 소득 수준이 높고 언어적으로 유사한 한국을 비롯하여 터키나 이란 같은 나라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눈 돌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최근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전쟁 범죄 사유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푸틴은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브릭스웨이까지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가입된 국가의 경우 푸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최근 푸틴이 국제 체포영장 발부 직후 방문한 나라는 역시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러시아군 칸트공군기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원래 러시아 군사기지가 아닌 미 군사기지인 마나스 공군기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2014년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 기지가 폐쇄됐고 그 대신 러시아 군사기지만 남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소치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루브르의 가치가 매우 높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가까운 러시아의 경제 의존을 하고 언어적으로 유사한 과거 구소련 국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가 바로 키르기스스탄에겐 러시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 중엔 키르기스스탄의 청년들이 러시아로 일자리를 구해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마땅치 않았던 키르기스스탄보다 러시아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고소득 일자리 보장에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되면서 이렇게 러시아 의존적이었던 키르기스스탄도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을 돌리며 바라보게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단 한국에 한번 일을 떠나게 되면 사실상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인력 공급에 관한 신뢰만 쌓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국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공공기관에 많은 공적 인력을 파견해 교류를 하면서 제2의 몽골처럼 한국과 우호연대를 강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러시아적인 정치색을 보이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손에 꼽히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과 현재의 키르기스스탄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러시아 제치고 세계 7위권 경제대국 등극?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경제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7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 돈으로 1년에 약 9천만 원의 평균적 국민소득을 보일 것이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측에서는 한국이 고도의 기술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AI에 집중해 가치 창출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 구조 개혁, 사업 모델 개혁, 원천 기술과 AI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으로의 전환 등 8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가 높아진 나라 중에는 9위 브라질, 10위 캐나다, 11위 러시아, 12위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순위가 다시 재편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순위가 2020년 대비 많이 추락하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단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 사태 등의 여파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고 반도체 수출 제재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하던 역할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 흡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AI 반도체 첨단 산업 기술 분야로서 GDP 순위를 올리게 될 경우 실물 기반, 자원 기반의 국가 GDP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같은 나라들을 제치게 되면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관광산업 중심의 이태리, 프랑스 또 한국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캐나다를 제치게 된다면 세계 7위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 중국의 경제적 분열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7위 이상의 수준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 AI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 더욱 큰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